오늘이 10월 20일인데 소래포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전철로. 여기 지금 전철역인데 단풍이 들어가는 가을이네요. 이제 소래포구역에도 단풍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란 색깔로다가. 여기 전철로 어르신들이 많이들 다니시는데 한번 또저 포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면서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만 담겠습니다. 지금이 10시 좀 넘어가는, 11시 반 정도 넘어가는데, 벌써 이렇게 길거리 좌판이 다 열렸네요. 벌써 일찍 갔다 오시는 분들은 벌써 시장 봐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오늘도 날이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오실 것 같네요. 이역 앞에. 그냥 잠깐 껐다가 필요한 부분만 켜겠습니다. 여기에 도착해서 포구 쪽으로 피크닉 가시는 분들. 네, 여기 항상 길거리 좌판 꾸준하게 나오시네요. 네, 아직 다안 열었는데 벌써 일부 다 여셨네요. 여기. 호떡까지, 씨앗 호떡까지. 호떡은 항상 이렇게 손님인데요. 예. 이 전철역에서 지금 포구 쪽으로 가고 있는데, 벌써 가을 단풍기가 보여요. 뭐 아직은 단풍이라고까진 그런데, 그래도 이제 빨개지고 있습니다. 길거리. 저 바로 왼쪽 건너편 저 건물이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종합어시장. 저기 우리가 맨날 가는 거기는 전통어시장입니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의 난전어시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협계용 증기기관차입니다. 여기가 소래역사관 앞인데요. 소래역사관 앞에 이렇게 협기7이라고 되어 있네요. 협계용 증기기관차. 여기가 인천 남동구로 들어가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오래 비출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52년에 사무소 조립된 것. 예. 협계용. 수인선이죠, 협계가.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놓은 거죠, 여기. 예. 협계 기관, 증기기관차입니다, 여기. 네, 증기기관차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오름공원을 한번 찍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 네. 이 소래포구 역사관 바로 그 앞에 있는 협계용 증기기관차입니다. 자, 역사관. 역사관. 해오름공원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있는 다리 이게 전철 소래포구에서 월곶으로 넘어가는 다리예요.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 여기가 이게 해오름공원입니다. 저 왼쪽으로 있는 거는 월곶 아파트들이고요. 요 오른쪽에는 소래포구. 이제 여기 개가 유명하기 때문에 꽃게 모양이 있는 거, 꽃게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숨바꼭 돌아서 소래포구 난전 쪽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면에서 한번 볼까요? 집게다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네요. 예. 여기 이렇게 가는 게 낫겠네요. 네, 꽃게가 네, 꽃게가 등 이렇게 돼 있네요. 뒤에서 지금 해가 오른쪽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서, 동상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여기 항상 집게다리에 갈매기가 자랐네요, 갈매기. 왼쪽으로 살짝 열하면, 여기 이렇게 월곶. 그다음에 저 앞에 있는 게, 좀 꼭, 크레이피쉬 같은데,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내가 궁금하니까 내가 가봐야죠.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봐서 뭔지 보겠습니다. 예, 해오름 공원에서 지금 바다 쪽에서 지금 크레이피쉬 상 같이 보이는데 그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는 크레이피쉬라기가 없거든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좀 되네요. 제가 빠른 걸음으로 가는데도 좀, 예,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바다의 오른쪽은 벚나무인데 이제 단풍기가 좀 있어요. 오늘도 날씨는 참 좋네요. 뭐 피크닉 나오기 최고의 날씨입니다. 해즈도 그래 없고 햇빛 쫙 아주 잘 비추고 날씨 덥지도 않고 한낮에는 이렇게 좀 빨리 걸으면 좀 더울 것 같네요. 그렇지만 오늘 날씨 되게 아주 좋습니다. 뭐 지금 한 10, 3, 4도, 낮에는 한 17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로 되어 있네요. 지금은 한 11시 40분 정도 다가가는 것 같아요. 시계를 내가 이렇게 키면 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래 가보는 거는, 저기 멀리서 보면 그 크레이피쉬 같아요. 크레이피쉬 같은데, 여기 크레이피쉬가 있을 리는 좀 그렇고, 그래서 한번 그냥 가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이 바닷가에다가, 요 나무로다 이게 이렇게 딱 만들어 놔 가지고 굉장히 좋네요. 걷기도 좋고 뭐 기분 좋네요. 오른쪽에 우리나라는 어디나 같이 공원이 이런 거참잘돼 있죠.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라에 좀 고마운 점을 모르고 정말 막 놀고 있는데 특히 정치하는 분들이라고 하기도 아까운 놈들이 좀 그렇습니다. 놈들 축에도 못 낍니다. 총 맞을 놈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 여기 보겠습니다. 저기, 크레피쉬가 아니고, 대하 머리 모양이네요. 대하 머리 모양. 아, 이제야 제가. 뭐, 본건 아닌데, 제가 딱 느낌이 그래요. 맞을 겁니다. 새우 머리, 대하. 여기 대하가 많이 나죠. 자연산 대하. 그래서 대하 모양이네요. 아, 이거 참. 저거를 아무 생각 없이 크레이피쉬가 없는데 왜 있지? 이랬네요. 대하 머리입니다. 자연산 대하. 자연산 대하의 특징이 저 뿔이 원래 코끝보다 길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흰다리 새우는 저기 더 깁니다. 예, 대하입니다. 대하를 보면서 한번 이렇게 가봐야 되겠네요. 여기 바로 해가 위로 지나갑니다. 아, 여기 뭐 전망대로 돼 있구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올라가게 돼 있네요, 여기. 올라가게 돼 있네요.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저 위에 어떤 분 계시는데. 올라가 봐야 되겠어요, 한번. 요 앞에 이렇게 돼 있네요. 사랑의 새우타워로 돼 있네요, 여기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은 여긴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돌아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냥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이거를, 아, 여기 또 계단이 있네요. 계단이 있고, 다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다시는 없는 것 같아요. 전망대식으로 되어 있고, 아, 양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네요. 양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네. 아, 여기 이랬네요. 엘리베이터도 있네요. 네. 전철이 지나가고 있네요. 저 월곶. 건너다 보이는 쪽은 월곶입니다. 월곶죠. 월곶 포구. 아, 시골이 이렇게 컸네요. 운영을 하나요? 여기 내려가게 돼 있는데, 아, 운영도 하게 돼 있네요. 아, 그렇군요. 좋네요. 어르신들 왔다가 쉬고 가시는 거 좋네요. 뭐 올라오네요. 네. 좋아요. 여기서 새우타워. 새우타워가 이렇게 있고, 여기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있네요. 한번 이리로 내려가 볼까? 내려가도 그렇고,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높진 않아요. 높진 않은데, 이한 계층밖에 안 되는데, 어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네요. 문 열리고, 쫙 나가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조그만 달팽이 같이 싹 돌아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고. 요거는 뭐 일하면은 소래포구 구경은 다 하는 것 같네요. 일단 영상으로는. 저기 둘레길 안내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남동 둘레길. 남동 둘레길이 되어 있네요. 함께 나눈 길. 이렇게 쭉 되어 있네요. 네 코스까지 있네요. 하늘 바다길, 희망 이음길.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옆에, 여기 매점인데, 난 매점이에요. 그냥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여기 매점인데, 뭐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서, 좀 봅니다. 새우타워 카페. 네, 새우 타워 카페를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커피 앤 티. 여긴 요렇게. 아, 여기 이렇게 카페네요, 카페. 이쁘게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안녕하세요. 아, 여기 요렇게 돼 있네요. 커피 앤티 해가지고. 새우 타워 카페요. 요 새우 타워. 예, 수고하세요. 예, 요렇게 돼 있습니다. 오, 잘 와봤네요, 오히려. 여기 이렇게 쉼터,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우타워 이렇게 보시면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 자체가 뭐, 힐링이고 상당히 좋네요. 네, 이제 다시 꽃게 있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평화롭죠? 지금, 저, 해오름 광장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전철 철교. 예,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날씨도 좋고, 물도 지금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소래포구에. 만조가 지금은 빠지는 게 아니고, 밀물 같아요. 들어오는 것 같아요. 현재 대한민국은 어느 구석을 가나, 구석이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어느 곳을 가나, 산골이든, 바닷가든, 저기 경상도든, 전라도든, 저 강원도 철책선 있는 데든, 어디를 가든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런 게 정말 잘 됐습니다. 세계에서 완전 탑 클래스입니다. 유럽이 좋고 일본이 좋고 미국이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좋은 나라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젊은이들도 한국에 와서 많이 정착하려고 그러잖아요. 막 방송에도 뭐막 이런 나오고. 사실은 그 이태리는 유럽에 옛날에 역사는 있지만은 현재 살기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좀 아시고 좀 정말 대한민국을 아끼고 실제 발전할 수 있도록 총 맞을 짓안 하는 그런 정치가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다가갑니다. 해오름 광장. 저 멀리 반짝이게 보이는 것이 꽃게 동상입니다. 잠깐 켰다가 껐다가 다시 켜겠습니다. 자꾸 너무 오래 가면은 보는 입장에서는 힘들 것 같으세요. 비둘기 보이나요? 평화로운 비둘기에 벌써 일부 어른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피크닉 장소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날씨만 좋으면 정말 참 어디에 견주어도 빠지지 않는 그러한 장소 같아요. 전철역에서 멀지도 않고, 꽃게 동상. 예, 여기 이제 도착해서 포구 쪽으로 갈 겁니다, 이제. 포구에 가서 좀 오늘 시세가 어떤지 보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저기, 갈매기가 항상 꽃게 집게발에는 앉아있네요. 예. 역광이라 까맣게 나오죠? 예. 이렇게 이제 일단 이쪽으로 갈 겁니다. 일단 끄겠습니다. 장도 포대지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침입사 있을 때그 막던 그 포대가 있습니다. 저 안쪽에. 어차피 찍는 김에 조금 들어가서 한번 찍겠습니다. 포대지가 어떻게 된 건지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장소가 곳곳이 다 앉아서 쉴수 있게 이렇게 다잘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피크닉 장소로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예. 여기가 바로 장도 포대지. 여기가. 이렇게 서해로 들어오는 외적을 막기 위해서 설치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 광시문화재 19호.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보존이 되고 있어요. 요 왼쪽 요 위에는 바로 그 협계 월곶 쪽 넘어가는 다리입니다. 여기 이제 계단 이쪽에서 이제 여기 이렇게 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장도 포대지 쪽으로 가서 올라와서 이 협계 다리 쪽에서 왼쪽으로 그냥 나가서 바깥쪽으로 한번 돌아서 난전 어시장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예. 수인선 협계 철교. 지금 왼쪽에 이게 월곶 넘어가는 이제 육교로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 보행교로 만들어 놓은 건데, 원래는 이게 협계 철교 다리였습니다. 그래서 1935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만들어져서 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좀 이런 식으로 됐었던 거지, 원래. 이런 식으로 됐었다가, 여기 이제, 그 당시는 이게 수인선입니다. 수원 인천에서 수인선이에요. 37년.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95년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장보러 다니고,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그때 이름이 사리인가 보네요. 소래가 사리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것을 이런 식으로 사람이 건너다니게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다 이제 한동안 막아놨다가 이제 보행 철교식으로 철교를 이렇게 만든 거죠. 저 건너편은 월곶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다니던 저기 기관차가 저쪽에 있습니다. 잠깐 뒤에 한번더 찍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때 달고 다니던 열량, 예. 이 기관차. 저쪽에 실물이 있습니다. 있나요? 제가 실망했던 가게입니다. 실망했던 가게. 여기는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가게다. 건어물. 바로 왼쪽에 있는 길가요. 차단하는 길가요, 여기가. 네.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김집. 네, 그렇습니다. 큰 길가에서 지나가다 보면 바로 보이는 그 젓갈 골목이에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시장으로 연결됩니다. 이쪽에 바로 아직도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난전어 시장 쪽이에요. 네, 난전어 지점에 있는 건어물 가게. 공판장 앞에 딱 오면은 벌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소래포구 공판장. 네, 여기 이제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안으로 가서 한번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